우리 가족 성경 하늘빵 엄마가 그려주는 1분 그림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개미를 그려볼 거예요. 바로 시작해 볼게요. 먼저 개미의 머리를 볼이 약간 튀어나온 모양으로 그려줍니다. 그리고 가슴을 동그랗게 그려주고 배는 좀 긴 타원으로 그려주세요. 개미의 눈을 동글동글 그려주고 볼터치도 그려줍니다. 웃고 있는 입도 그려주세요. 더듬이를 머리 양쪽에 그려주고 개미 다리를 그려줍니다. 하나, 둘, 셋. 반대쪽 다리도 하나, 둘, 셋. 총 6개의 다리를 그려줍니다. 배의 무늬도 그려주면 개미가 완성되었습니다. 개미는 아주 작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곤충이에요. 큰 집단으로 생활하는 개미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성실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일해요. 개미는 자신들만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,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,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큰 먹이도 개미들은 함께 옮기고 땅속에 많게는 2,000개나 되는 방을 가진 집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. 그리고 목표를 향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안다고 해요. 작지만 강하고 지혜로운 개미,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